자, 오늘 뉴스장터는 대세 가수 임영웅 씨의 정규 앨범 I Am Hero의 타임 테이블 중에서요. 오늘 공개되는 앨범 디테일, 오늘입니다. 22일 공개되는 앨범 디테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2일 오늘 오전에 임영웅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이 앨범 디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임영웅의 새 앨범 I Am Hero 디테일이 공개가 됐는데 청량한 느낌부터 시크한 느낌까지 다양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4개 앨범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 임영웅의 첫 번째 앨범 I Am Hero의 앨범은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포토북 버전인데요. 이렇게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토북이고요. CDR이고요. 메시지 카드가 있고요. 접지 포스터가 있습니다. 엽서가 있고요. 포토 카드가 있고 스티커가 있고 감사 카드 세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북에 있고요. 자, 이렇게 흐리게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 너무 자세히 하면은 흥미가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CDR이 있고요. 메시지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폴디드 포스터가 있다. 접지 포스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포스터 카드가 있고요. 포토 카드도 있습니다.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포토북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음은 이 버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프트 버전입니다.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PVC 파우처가 있고요. 파우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핸커치프 손수건이 있습니다. CDR이 있고요. 스탠딩 CD 키트가 있네요. 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접지 포스터가 있습니다. 폴디드 포스터가 있고요. 접는 모습이고요. 포토 카드가 있습니다. 스티커도 있고요. 자, 이게 기프트 버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팩 버전입니다.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디지팩 커버가 있고요. 자, 이런 모습의 복릿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중철 가사지도 있고요. 이런 모습의 자, 굿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CDR이 있고요.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디지털 커버 클리어 카드도 있네요. 스티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디지텝 버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얼 버전입니다. 이렇게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버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멋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앨범의 디테일을 오늘 공개를 한 겁니다. 디지털 커버 클리어 카드도 있고요. 스티커도 있고요. 땡큐 카드 세트도 있습니다. 주얼 버전이다.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앨범에 이렇게 네 종류를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앨범 디테일을 오늘 타임 테이블 중에서 이명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서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명의 앨범은 4개로 구성이 됐다는 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임영웅의 새 앨범 I Am Hero의 디테일이 공개가 됐는데 청량한 느낌도 주고요. 시크한 느낌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4개의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임영웅의 첫 번째 앨범 정규 앨범 I Am Hero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공개된 앨범 디테일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